가운데잖아, 가운데. 아, 마이크. 근데 난 잘 모르겠네.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말해볼까요? 아, 네, 잘... 말씀해보세요.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고의 타이밍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11시 50분에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고 고백하는 게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.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 설레는 게 있잖아요. 그걸 터뜨리는 거죠. 저는 썸을 타다가 약간 눈빛으로 아, 나 이때다! 이때다 싶으면 딱 타이밍은 내 마음이 확실할 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좀 혹시 지금 있나요? 지금 없죠. 지금 아. 일을 하기 위해서 아 정말 더 중요하죠. 정말이요? 네. 아. 남자다이. 영화를 좀 여자분들과 보면은 분들이요? 네. 그러니까 여자와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 CF 때 그럼 타이밍 어떻게 되는 거죠? 타이밍이요? 좀 거리 줘야죠. 완전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를 여자로 좋아하는구나 를 느껴버리면 확 부담스러워져 버려서 막 사람 좋아하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 그냥 타이밍 타고 그냥 타고 그냥 타고 그냥 타고 그냥 타고 그냥 타고 뭐 좋은 건지 연애 상담하는 거 같네. 맞아. 그러게요. 죄송합니다. 카톡 그렇게. 카톡은 진짜 싫을 것 같아. 그런 거 싫지 않나? 사람들 많은 데서 고백하는 분위기에 취해서? 아니 막 아니, 이벤트성 고백 사람들 많은 데서 밖에서 춤추고 그거 진짜 싫을 것 같아. 너무 취하지만 않았으면 고백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알딸딸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 노래 가사처럼 그 취중진담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런 알타가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거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뭔가 너무 취해서 나도 좋아했어! 뭐 영화 이런 거면 좀 귀엽게 보면 나도 좋아하냐! 나도 좋아하면 안 돼요?